와, 이거 뭐야? 우와, 오오오. 누에보 다리입니다, 누에보 다리. 누에보 다리. 우와, 진짜 높다. 여기가 누에보 다리예요. 누에보 다리가 98m 정도 됩니다. 이야, 대박. 진짜 미치겠다. 와, 진짜 경이롭다. 가서 이동해서 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로 이동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그래, 가자, 빨리. 가시죠. 전망대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일단 지나치시죠. 진짜 이렇게 마을까지 내려가시면 되는데? 이게 뭐야, 지금. 아, 두 번이 아파. 야, 이거 다리 후들거려서 이거. 아휴. 이 뭐야, 저 발가락 다 나갔어 지금. 아이고 무릎이야. 발가락도 너무 아프고 지금 무릎도 아프고. 양말 빠꾸 나겠다. 양말 빠꾸 날 것 같아 진짜. 아, 내 양말 나이. 뭐야? 야, 용진 오늘 하루 종일 걷게 만들. 이 올레길이야 뭐야, 남산. 올레길. 아, 콧노래가 나오네. 아, 신나셨네. 지금 자 솔직한 심경을 여쭤볼게요. 네. 이번 선거 어떻게 봅니까? 그냥 제가 그냥. 홀드. 벌써? 이미? 숙소가 엉망만 아니면? 그냥 바퀴벌레만 안 나오면 괜찮아요. 화장실에서 잘하다고 하는 것만 아니면 뭐 될 것 같은데. 그렇지. 내가 틀린 말 했어? 다 왔습니다. 들어오세요. 뭐야, 뭐야. 여기예요? 여기요? 별이 하나야. 어디요, 어디요? 설계자님. 저기 설계자님. 키도 안 맞아. 아. 잠은 잘 수 있게, 잠 잘 수 있게. 엘리베이터는 저기 공중에 떠 있고 지금 문 안 닫고. 여기구나. 여기가 스팟이네. 스팟이. 와. 여기가 스팟이에요? 야, 이거 영화네. 아니, 이거 영화야, 영화. 여기는 누에보 다리를 볼 수 있는 뷰포인트고요. 추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. 이곳은 이순재 선생님이랑 신구 선생님이 코코달베에서 나왔던 그 곳이거든요. 누에보 다리. 아이고야. 와. 진짜. 여기서 보는 맛이 또 다른 애들이야. 번지 점프대 하나 세워놔도 되겠다. 원래는 그 프랑스 내전 때 한 30m로 다리를 졌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90명 이상의 그 주민들이 죽었어요. 진짜? 네, 그래서 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다리를 졌습니다. 그래서 저 98m의 누에보 지금의 다리가 완성돼서 아직도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자, 놀라운 사실은 저기 가운데 보시면 문 하나 있죠? 네. 네. 저기는 교도소, 감옥이었어요. 아, 진짜? 네, 감옥이었습니다. 저 안 도망 못 치는 거야? 네네. 저기서 뭐 고문도 하고. 으아! 저 창문으로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고 막 이랬던. 사형이야? 예, 그곳이에요. 사형을 당했던. 야, 소름이 너무 돋는다 지금. 와.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. 자, 한 분씩 제가 개인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앞으로 가세요. 그런 역사를 들으니까 더 재미있게 와닿더라고요. 그 다리에 대해서 진짜 멋있었어요.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반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장엄한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는 갔어야 돼요. 그 밑에 폭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눈에 들어온 데가 그 스팟이라서 거기는 무조건 힘들어도 내려갔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